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로운 주간 운세 또 시작되었습니다. 갑목일간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꼭 일간 입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사주 천간에 이 글자가 하나라도 있는 분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갑목은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로도 조금 이어지는 글자 영향을 받습니다. 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조급해지기가 쉬운 상황이고 이번 을묘월이 3월 6일 경칩이라는 절기로 인해서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무력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제3자에 해당하는 타인들과의 시비 또 다툼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 사업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이점이 있고요. 결과를 빨리 보려고 하시다가 이런 시비와 다툼에 쉽게 노출되는 부분만 조심을 하신다면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날짜 3월 6일 개해일은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새로운 숙제가 생기는 날입니다. 새로운 일거리, 내가 부딪혀봐야 되는 부분들, 또 생소한 일거리가 눈앞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3월 7일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신변에 변화가 생기는 날입니다. 이 신변 변화라는 것은 주로 결혼 소식이라든가 또는 이사가 발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해당 가족 중에서 독립을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신변의 변화입니다. 3월 8일 수요일은 을축일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에 겁재가,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이 축일이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오해로 인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인 3월 9일 병인일은 천간의 식신이 지지에서는 걸럭지 환경으로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겪어보지 못한 일을 내 손을 통해서 잘 해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다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양보를 하게 될 수가 있고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3월 12일 일요일은 기사일이 들어왔고 정재가 천간에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지칠 수 있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을목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을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상황에서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에 들어왔는데요. 이동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부서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진급이나 월반을 한다거나 내가 올라갈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금전의 낭비, 금전 지출의 일들이 을목 입장에서는 어떤 자, 오, 묘, 유가 왔을 때 벌어지기 쉬운 상황들이거든요. 돈을 모으려고 하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차라리 투자, 특히 공부에 대해서 어떤 학업이나 공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하시기에는 괜찮은 기간이에요. 이동운이 좀 많이 벌어진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첫 번째 날짜, 지금 경칩 절기가 들어온 3월 6일 개해일부터 살펴보자면 정관의 편인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을목이도입니다. 오늘은 약속이라던가 또 계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틀어지기 쉬운,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쉬운 날입니다. 그 다음 갑자일이 들어온 화요일은 3월 7일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없는, 정신이 산만해지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수요일은 3월 8일 을축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을목을 도와주는 흐름이 있어요. 도움이 들어오는데 잘못한 일이 혹시라도 있어도 드러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 잘못이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바깥 활동을 하시다가 혹은 실내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사소한 부상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한 단계 크게 상승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즉 내가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그룹 안에서 인정받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듣는다거나.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금전관리가 잘 되지가 않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자주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자꾸 초조해지고 이런 심리가 오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2일 기사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내가 쓸데없이 오지랖을 부려서 돈을 쓰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에 진행하겠습니다. 병화는 이번 기간에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을묘월로 이제 접어들면서 문서와 관련된 내가 문서를 작성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맺게 된다거나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에 대한 충동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요. 또 금전에 대한 도움을 이끌어내는, 받으려고 하는, 또한 이 개수 정관이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기간으로 이제 접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유리한 위치를 얻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또한 인기운이 올라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금전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금전의 유리함, 어떤 복권이라든가 횡재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3월 6일은 경칩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음요일로 접어드는 새로운 절기가 예비가 되어 있고요. 개해일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특정인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단절되는 일이 생깁니다. 3월 7일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날 들어오는 약속은 결론 자체가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유 없는 변심이 생겨서 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축토에서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결정하게 되고 또 돈을 투자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만날 일이 생기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고민 중이었던 일이 그로 인해 해결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의 잘못을 눈치채게 되고 괜히 나섰다가 시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처음 생각과 다르게 엉뚱한 결과로 일이 흘러가서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12일 기사일은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내가 능숙하게 해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화는 이번 구간에서 간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도움을 많이 받게 되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재관의 부분이 금수가 불안해지는 상황, 무력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 즉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준비를 한다거나 오랜만에 학업에 푹 빠진다거나 뭔가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는 상당히 괜찮아요. 다만 여기서는 이제 건강이 다소 떨어지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 3월 6일 경칩 절기가 들어오는 개해일,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어려운 일을 되도록 피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올라오는 날이고요. 또한 외부의 어떤 부탁, 청탁에 대해서는 다소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3월 7일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의 관계를 제쳐놓고 새로운 관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는 날입니다. 수요일 3월 8일 을축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또한 축토라는 환경지에서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약속 또 계약 진행 속도 자체가 굉장히 더디고 지연 지체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자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인들 사이에 소통에서 다소 사소한 오해가 생기는 날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전산 오류 같은 사건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에 본인에게만 생길 수 있어요. 나에게만 어떤 특정 고난이 없어져서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로그인이 되는 상황인데 회사 안에서 나만 어떤 차단으로 막혀 있다거나 나만 어떤 계정이 사라졌다거나 뭔가 비밀번호를 찾는데 애먹는 상황이라던가 계정 권한이 오류로 인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데요.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이때는 과거의 지난 일을 점검하게 되고 또 검토해서 틀린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검열하는 일을 본인이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 3월 12일 일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정화 혼자만 나만 다치거나 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이번 주간에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동안 이어지겠는데 집중력이 크게 향상이 되는 상황이고 또한 관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안정화되는 수순에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고 변화 변동수가 떨어지는 말 그대로 안정기에 접어든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중력에서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기간입니다. 첫 번째 날 3월 6일 개해일은 경칩절기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개해일이기 때문에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는 날입니다. 사무실 안에서 위치 변경이 있다거나 또는 임시적인 변동이 생기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7일 화요일 갑자일은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한다거나 대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을축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또한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토록 원했던 기다려왔던 소원 중에서 한 개가 이루어지는 날이 됩니다. 본사로 발령받고 싶었는데 어떤 통보를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직위에 대한 진급, 승급을 원하셨는데 드디어 그 뜻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고요.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업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찾으러 나서는 탐색하는 날이 이날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평소 안 하던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까지 잘못이 파장의 효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진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2일 기사일은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또 주변인들에게 내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날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입니다. 기토는 이번 기간에 갑목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소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고생을 좀 할 수 있는 일에 시달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고요. 실제로 일이 많아집니다. 이 묘월로 이제 접어들면서 을묘월로 접어들면서 바빠져요. 본인이 버려놓은 일 때문에 바빠지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넘어오는 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토에 해당하는 게 생식기와 소화기 쪽을 관장하는 오행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장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 너무 오래 앉아 계셔서 방광염 같은 것들 생식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광염 너무 오래 앉아 계시면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주 일어나서 다리를 좀 움직여 주세요. 간단한 스트레칭도 괜찮습니다. 3월 6일은 경칩이 들어와서 을묘월로 바뀝니다. 개해일이 이제 들어왔는데 3월 6일 월요일은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실제로 이날은 굉장히 밝은 날이에요. 희망이 생기는 기쁜 소식이 들어옵니다. 3월 7일 화요일은 갑자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날이고요. 또 멀리서 일적인 제안, 제의 등이 들어옵니다. 이메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3월 8일은 을축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본인과 관련이 없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들어옵니다.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인데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실제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관 우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내가 지나치게 에너지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는데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날입니다. 3월 12일 일요일은 기사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의견에 내가 크게 조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타인의 의견에 조정당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의 반응에 너무 크게 끌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으로 접어들었는데요. 갚아야 할 일이 자꾸 생기는 기간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타인에게 내가 아쉬운 소리, 즉 부탁해야 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실제 이 재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약속 이행에 필요한 도움은 줄어들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애써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건강운의 하락, 컨디션이 떨어지는 기간입니다. 경칩절기가 들어오는 3월 6일 월요일 개해일을 먼저 보자면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서글퍼질 수 있습니다. 이성보다는 감성에 치우칠 수 있는 날이고요. 3월 7일 화요일은 갑자일이기 때문에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시적입니다. 3월 8일 수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실제 이날은 모든 일정을 일시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고 어떤 특정한 한 장소에 오래 머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기존 일자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떤 실직에 대한 통보 또는 실제 그런 일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실적 실업, 그 실직에 대한 통보 또는 실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 일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반갑지 않은 초대에 내가 응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다지 가고 싶지 않은 장소,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내가 나가야 될 수 있는 날입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됩니다. 평상시보다 신중하게 어떤 양쪽 일에 대해서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되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일 기사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쓰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일진으로 해석이 됩니다. 인수인계를 받거나 그대로 어떤 물건을 물려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일지를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신금입니다. 신금은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고관으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 바빠지고요. 하지만 컨디션을 모두 쏟아부을 정도로 자신에 대한 나만의 시간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칩절기가 들어온 3월 6일 월요일은 개해일인데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고요. 3월 7일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신금이 계속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8일 수요일은 을축일인데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지에서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실제 이날은 나의 실적 또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매우 좋은 대우를 받게 되실 겁니다.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또한 다수를 향한 의심이 커집니다. 3월 10일 정묘일은 변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해보지 않았던 도전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전환, 새로운 시도를 취해보게 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모험에 뛰어듭니다. 3월 11일은 무진일이에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실제 대기를 많이 타야 되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가 있는데 많은 대기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얻었던 기회를 강탈당하는 즉 가로채임을 당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줄을 서서 희귀 상품을 내가 어떤 번호를 겨우 얻어서 밤새 기다려서 그 티켓이나 물건을 획득을 했는데 누군가가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3월 12일 일요일은 기사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서 본인이 하던 것을 저기 어떤 욱하는 심정에 그만두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가족의 가게 일을 내가 돕고 있었는데 그날 좀 빈정상하는 말을 듣게 돼서 이럴 거면 내가 왜 하고 있지? 싶어서 그걸 그냥 그만두게 될 수 있어요. 즉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시적인 멈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하겠습니다. 임수가 간목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목에 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임수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식상의 기운이 커지면서 묘월 을묘월로 접어든 이 부분에 관성에 해당하는 토의 위축이 타인들과의 조화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은 어떤 유혹이 약해지고 또 사기성에 가까운 일에 내가 걸려들 수 있어요. 또 본인의 안정적인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집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표를 던져버린다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나서면 안 되는 일에 내가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칩 절기가 들어온 3월 6일 월요일은 개해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 덕분에 이득이 생기는 날이고요. 화요일은 갑자일이 들어와서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오늘은 집중해서 일을 하시기는 하는데 잘 넘어지고 잘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수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누군가의 심각한 상황을 내가 해결해 주게 되는 날입니다.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를 경쟁자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양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요. 실제 이 흐름은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일로 이어집니다. 실제 이 월초에 이체권이 좀 많잖아요.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은 무진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수의 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강한 지적이 들어와서 임수가 어떤 타격을 받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의기소침해질 수 있고 사기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10일 일요일은 기사일이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상황이라 의지해왔던 환경상에 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라면 일요일에 갑자기 내가 다녔던 독서실이나 공부방이 다른 곳과 흔치 않게 내게 딱 맞는 조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업을 한다거나 문을 닫게 되어서 또 비슷한 환경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생길 수가 있고 직장을 잘 다니고 계셨다면 평일이 아니라 주말에 어떤 근무체제하는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셨다면 이제 3월 10일 이후에는 내가 출근할 곳이 사라져서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이 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의 두 번째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고요한 마음이라는 채널명이고요. 제 개인적인 일상생활들, 또 맛있는 먹거리를 먹으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이 채널에서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갑목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기간으로 넘어왔는데요. 잘 해오던 것들도 잠시 중단을 하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와 간섭이 많이 들어오는데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게 되는 이유가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을묘월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본인을 괴롭게 했던 어떤 환경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또 나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확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역이 확장이 된다는 의미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잘 되는 말 그대로 선한 영향이 커지는 그래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6일 경칩이 들어와서 이제 개해일을 먼저 살펴보자면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말이나 태도 때문에 본인이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고요. 화요일은 갑자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룩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게 됩니다. 나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건 개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은 을축일인데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후배나 아니면 자식의 의견을 내가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가벼운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월 9일 목요일은 병인일인데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계획에 없었던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 오랜만에 기분을 내기 위해서 멋을 부리게 되는 날입니다. 3월 10일 금요일은 정묘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개수가 이날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 3월 11일 토요일 무진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날입니다. 해보지 않고 시도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3월 12일 일요일은 기사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기대려고 하는 마음이 다소 커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작업을 하면서 자막을 입히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또 밤새우고 이러면 여러분들 기다리시니까 이번에는 대신에 키워드 위주로 좀 큼직큼직하게 판서를 했고요. 대신 죄송하지만 자막은 그냥 생략하고 제가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자주 뵐게요. 그리고 3월 10일, 11일 정기적으로 라이브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커뮤니티 공지 탭 꼭 확인하셔서 시간 맞는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